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아름다운 섬 제주. 네, 이 제주에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목회 이야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남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네,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 법한교회 신관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 이 제주도 안에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주도는 지금 한 440개 교회가 있어요. 네.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다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올해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지금 굉장한 변화를 맛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화의 어떤 부흥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네.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육지교인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라 벌써 육지분이라고 합니다. 육지분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네. 그 지역도 변하지만 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한 출석 교인이 한 100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주도민들은 토백이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2%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제주도가 한 8%, 7% 정도의 크리스찬이었는데 내려오시는 성도들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10.4%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흥의 모습들이 제주 지역의 토백이 도민들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불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제주도 토박이들은 2%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특히 목회에 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여간 섬은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죠. 네. 토속 신앙 같은 거, 그다음에 불교, 샤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좀 어려움과 갈등과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네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초창기 때 믿었던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제사 같은 거 딸만 있는 집안에서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꼭 얼마만큼의 재산을 띄워주죠.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제사 못 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시 호족에서 지어버리고 재산 다 빼앗고 네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는 거 보면 제주도가 좀 더 원초적인 신앙, 그러니까 선교사 섞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주 선교가 조금 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한 20년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예.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법한교회
100주년 됐다면서요? 예. 와,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데 그 육지에도 이렇게 100년 된 게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소감이랄까요? 그렇죠. 목사님 어떤 네. 마음 드세요? 100주년을 준비하고 100주년을 맞이했던 연초에 네.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앞에 15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예, 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100주년의 때에 부족한 저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예. 이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감격이고 네.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100주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달려왔는데 벌써 8월이 됐네요. 아 그러시네요. 목사님 네. 붕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스튜디오가 짜릉짜릉 울리면서 예. 아주 제가 감격이... 목소리가 조금 원래 좀 큽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제주도에 100년에 넘은 교회가 한 10개 좀 넘는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드렸는데. 11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예. 되게 그런 교회 보면 이기풍 목사님과 관련 있는 또 그분이 개척한 게 꽤 많은데 법한 게는 예. 어떻습니까? 저가 이렇게 20년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러 내려올 때는 네.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어요. 아,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친구 목사나 후배 목사님들이나 나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네. 목회하고 있다. 아. 이렇게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사를 쓰기 위해서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며 옛날의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를 찾아보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세웠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한준 성도님 네. 그분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이민 갔다가 자기 고향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처럼 예수 못 믿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 예. 5년 동안 매달 선교비를 보내줘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우면서도 좋은지 몰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강한준 성도님이 예, 예. 이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 그 급여 중에 일부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이제 법한교회의 예. 초석이 세워지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섬 마우이. 이곳의 자연 풍광은 제주도를 많이 닮았다.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법한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917년 6월 전남노회 전도국에서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앞으로 제가 5년간 매년 미화 60원씩 보낼 테니 제가 살았던 법한리에 전도인을 보내주십시오. 보낸 이는 강한준. 강한준은 1876년 강맹송 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1901년 이재수의 난에 연루되어 제주를 떠나 인천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이루어졌던 7,400여 명의 하와이 이민 대열에 섞여 고국을 떠나게 된다. 1903년 10월 5일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을 거쳐 마우이 섬에 도착한 그때 그의 나이 27세.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다. 1901년 결혼한 아내 최혜경 씨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복음을 모르는 제주 땅의 피부치들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강항준 씨가 그 슈가 밀에서 일을 한 걸로 기록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월급은 한 20불 내지 22, 23불쯤 되지 않았는데 만일 22불 내지 뭐 25불을 받았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는 생활비로 들었을 거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1년에 50불씩 뭐 4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냈다는 거는 엄청난 약정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파이어 스프렉스빌 한인 감리교회 탁사로 있던 강한주는 나중에 권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그의 부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장으로 교회를 섬겼다. 손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곳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의복을 빨아주고 밥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렇게 강한준 권사 부부는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도 고국에 있던 자신의 가족 친지들이 복음을 알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 5년간 헌금했고 송금받은 전남노회에서 법한 일을 특수선교지로 지정, 윤식명 목사를 순회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굉장히 그 초기 믿음의 조상들의 예. 어떤 헌신과 예. 눈물 그리고 고향 땅이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바람을 담아가지고 보냈던 귀한 선교 자금이 예. 오늘날 법한교회 100년의 역사를 만든 것 같군요. 그렇죠. 네. 감격스럽죠. 네, 그 네. 역사를 또 들으시면 또 성도님들 어떤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네. 저도 이제 뭐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3년 전에 성도님들 먼저 당회 때 네.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역사를 바로 세웁시다.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제주 노회에 네. 우리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 확인해 드리고 네. 그리고 이기풍 기념관이 있어요. 예. 제주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보면 제주도 전도가 그려 있으면서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 11교회가 딱딱딱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교회 법한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거 띄워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 공보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한준 성도가 고향 땅을 사랑해서 세운 교회입니다라는 네.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네, 네, 네.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 상황을 보고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네. 그러셨군요. 무엇보다 어떠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이민사회 살면서 네. 이제 모으고 모았던 그 사랑의 선교 자금을 통해 세워진 이 법한교회 역사를 또 알게 되면서 네. 우리 성도님 더욱더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졌을 네. 것 같고 하늘의 썩는 미랄의 신앙을 또 배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렇게 이제 선교비는 보냈는데 네, 네.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창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선교사는 이제 와서 네. 전도인이 와서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데 네. 예배 처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200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어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초가집 두 채를 사가지고 예, 예. 처음으로 이제 자기 교회가 있는 음흠. 이제 법한 교회가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100년사를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네.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되신 것 같네요. 예. 네. 너무나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또 100년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또 교회 기초를 세운 분이 있다면 또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또 이 신앙 역사의 이야기를 만든 분들 많은 주인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면요. 예. 하여간 제주 전체로 보면은 어떻든 이기풍 목사님의
영성으로 시작돼서 쭉 흘러와서 네. 그게 이제 뿌리가 돼서 이제 제주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는데 네. 그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조봉호 이렇게 전도사님 순국 열사 예, 예. 그분은 이제 이렇게 3.1운동 때 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았던 그런 어떤 믿음의 어른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 이분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조남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신들러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당시 독일에 그분은 1200명을 살렸잖아요. 네. 근데 이 조남수 목사는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아니면 이렇게 좌우 진영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예. 조남수 목사님이 이 사람은 공산당이 아니다. 그래서 살린 사람이 3,000명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제주의 신앙인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조남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신들러 리스트다. 제주에 4.3 사건 당시를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6.25 이후에 이렇게 이제 네네. 이제 그 좌우 진영으로 이렇게 돼서 네네. 이제 공산당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이분은 공산당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살린 분이 이제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인정하면 경찰서장이나 서북 청년단이니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님이 계시고 또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고 제주 사람으로는 최초의 목사가 되신 네. 이도종 목사가 있어요. 그 이도종 목사가 또 이렇게 지역 지역을 순회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제 폭도들에게 맞아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래서 제주 크리스찬으로서 최초의 순교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 제주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있죠. 네. 그리고 뭐 저희 교회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패망 직전에 제주도를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공문을 보내요. 그 공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공문을 보내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당시 옛날엔 교회마다 이렇게 노수로 만든 종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한 종들을 다 군납해라. 그래서 그거로 무기를 만들라고. 그랬던 공문이 우리 교회 어떤 역사 철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역사를 공부했던 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공문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목사님 교회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제주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영적인 진검다리가 되어서 왔던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한 선조들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그렇죠. 또 법한교회 100년의 네. 역사가 예.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서울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뭐 서울 토백입니다. 종로가 280-1번지가 제가 태어난 데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4대문 안에. 또 이 서울 분들 얘기 들어보면 4대문 안에 살았다. 네. 이거 진짜 굉장히 또 이게 자존심, 프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네.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20년 넘게 이 법한교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을까? 저가 이제 이렇게 네.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딱 한 군데에서 했어요. 예, 예. 서울에 이제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라는 데에서 네. 11년 7개월을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하다가 예. 제주도 내려가게 됐는데 저가 이렇게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네. 정년으로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를 이렇게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오시는 목사님이 11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 좀 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또 목회적으로 또 새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에 맞는 어떤 이렇게 영적인 진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 목회지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법한교회가 네. 기도하는 중에 예, 저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내려가게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서울 외에는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에휴,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말인가 제주도 내려가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뭐 이러는데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마음속에 한 2, 3년 있다가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교인들한테 고백하고 용서받은 내용이에요. 예. 이게 법한교회가 저의 첫 번째 목회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목회지에 내려가는 목사가 평생 목회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예. 2, 3년 있다가 올라가겠다라는 정거장적인 개념으로 내려오니까 네.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 예. 그러한 저를 목회하면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목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다 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20년 넘게 이렇게 지나오게 됐습니다. 예, 되게 금방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계속 계시더라고요. 아, 보면. 그렇습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 또 이 회사 금방 떠난다 이런 분들이 예. 정년 퇴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예.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 이 법한교회 100주년도 함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제주도에서 이제 21년째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뭐랄까요? 또 제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목회 적인 뭐랄까요 방법론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뭐 지역마다 이렇게 작은 어떤 이제 네. 특성들이 있고 그러겠지만 제주도는 아까도 우리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모든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파라다이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아하.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제주 목회를 하고 제주의 이제 첫 번째 단독 목회가 마지막 목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아 제주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을 품고 5, 6년 전부터 기도해 왔던 게 뭐냐면 제주도에 이제 440개의 교회 정도가 있는데 네. 한 70%는 작은 교회예요. 아 미자립 교회군요. 네. 그리고 네.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네. 목회자들이 생존이 어려운 그리고 성도들이 10명,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나의 땅끝이다라고 목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그러면 달력에 나오는 교회 같이 제주 지역에 좀 건강하고 그 좀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관광지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를 좀 이렇게 져주면 좋지 않냐. 네. 그래서 이렇게 성안교회나 영락교회나 네. 서귀포교회나 뭐 제강교회 뭐 이런 이제 뭐 5, 6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뭐 1억씩,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그렇게 내면은 한 2, 3억 정도면 네. 100평짜리 교회를 5년 전에는 이쁘게 질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게 되면 성도들도
네. 그리고 목회자도 네. 교인들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이 목회지를 내가 지키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되고 예. 또 관광하던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아, 저기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러다가 헌금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마음에 품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네. 그러면은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이렇게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교회를 쭉쭉쭉쭉 지어주면 네. 제주도 제일 좋은 관광지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이 서 있으면 제주도가 복음의 땅 같은 느낌이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야 이런 거 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유 형님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힘을 모아봅시다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뭐 마음으로는 내년에도 네. 하고 싶고 내후년에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뭐 한 배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서 네. 뭐 한 4, 5억 정도 돼야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제주에 그러한 이제 연결된 연합된 예.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아,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않고 제주의 어떤 이렇게 목회가 아, 행복한 네. 이렇게 목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관광지라는 네. 어떤 특성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도 예.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예. 교회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법한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됐고 또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만 또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네. 잘 모르.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살아가시면서 또 지켜야 될 기독교의 가치, 교회 가치는 뭐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네. 저희 교회 어떤 100주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One Man 비전이요. 한 사람의 비전. 강한준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이 100년이 지나서는 법한교회가 세워졌고 네. 그 안에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출석교인이 한 600명 이상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가 한 220명 이상 모이는 영적인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One Man 비전, 이 한 사람의 비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네, 특별하냐 네, 네.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예. 세월이 좀 흐르면은 우리 교회와 같은 옥동자들을 예.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결국 100년이 된 우리 법한교회 역사가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네, 역사였다. 예. 네, 그런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예. 한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예.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맞습니다. 라는 걸 다시 예.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00년을 지나왔고 또 법한교회 목사님께서는 21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했던 표어가 은혜의 100년, 비전의 100년이에요. 네.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리고 또 비전의 100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또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예. 은혜의 100년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의 100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년 이제 제주 선교 110주년이니까 네. 이렇게 제주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부흥의 불씨를 지금 일으켰는데 그거를 좀 횃불로 만들어 가는 네. 내년도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 대회가 정말 제주에 횃불로
이렇게 440개 교회와 제주 전체를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제주 땅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러한 기도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네. 또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제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년을 지탱해왔다 법한 교회의 또 비전이 네. 앞으로 100년도 이어지길 바라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있을 또 귀한 선교대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네. 이 제주에 많이 불기를 또 저희도 CBS도 함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도울 수 있으면 또 얼마든지 네.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네. 눈물의 고백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더 축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